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조개 부추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개요, 밀가루, 부추, 파, 호박, 홍고추, 당근, 청경채, 양파, 생강, 마늘이요, 청주, 소금, 표고, 생강가루요, 새우가루, 피쉬소스, 깨소금, 후추. 이 정도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부추는 갈아갖고 물을 뺄 겁니다. 물 빼가지고 반죽을 할 거라서 믹서기도 바로 담아버려요. 물 반컵 넣습니다. 물 반컵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더기를 걸러내야지 반죽이 보들보들합니다. 건더기가 들어가면 반죽이 꼬치꼬치해서. 밀가루는 2컵만 할 겁니다. 3컵이요. 1인분에 1컵 하면은 거의 맞더라고요. 조금 많이 먹으면 조금 더 하면 되고. 여기다 소금 조금 넣어갖고요. 간을 약간 하얄거거든. 넣어가면서 반죽을 치대면 되거든요. 몸이 냉하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부추 즙 해가지고 요리해서 잡수면은, 저는 몸이 참 냉해요. 그래서 부추로 전도 이렇게 해서 먹고, 오늘 부추가 좀 적어가지고 색깔이 옅으네요. 조금 부추가 10개만 더 들어가서도 색깔이 진할 뻔했는데, 부추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냅에다 싸서 잠깐 재료 준비하는 동안 넣어놓으면 촉촉해져요. 생강을 조개 삶는데, 조개 데치는 데쓸 거거든요. 생강하고 양파하고는 빅냄비에요. 물이 안 들어갔거든요. 청주 구웠고 청주 김 날리고요. 양파하고 생강하고 파하고 넣고요. 조개는 물 안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5분만 할 겁니다. 5분만 소팀 할 겁니다. 강한 불에, 불센 불에 하세요. 센 불에 해야지. 벌써 조개가 다 벌어졌어요. 물을 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까내고, 조개 껍질을 한 번 더 삶아가지고 육수를 해가지고 조개 발라내고 살만 발라낼 겁니다. 네, 하나하나 발라내세요. 저는 이걸 중국에서 중국 요리사한테 이런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놨다가 된장찌개 같은 거할 때도 넣으니까 조개 맛도 안 빠지고, 물에 빠진 조개가 아니고요. 맛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조개 껍질 넣고요. 물로 넣으면 물 한 대 좀 넣어가지고
육수를 뽑을 겁니다. 조금 반죽 밀 동안. 600 정도 넣었거든요. 육수 빼보겠습니다. 호박이요. 호박은 그냥 반달 모양으로 썰을 겁니다. 당근은 그냥 색깔 맞추기 위해서 한 두 번이나 세 번 썰어갖고 청경채도 그냥 이렇게 어쏘버쏘. 중국 사람들은 칼국수 끓일 때마다 이렇게 청경채를 넣더라고요. 조금만 늘어납니다. 고추도 씨 빽, 씨 저거 제거하고 그냥 고명 그냥 양념장은 안 할 겁니다. 양념장은 안 하고 그냥 조개니까 시원하게 간 맞춰 소금하고 피시 쪄서 새우가루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표고도 하나. 반죽이 아직 시간이 좀 덜 돼서 그런가 똑똑하네. 원래 이런 거는 하루 전날 해놓아야지 반죽이 예쁘게 잘 되는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즉석에서 해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반죽이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밀어볼게요. 우리 집에 홍두깨가 너무 작아요. 한국집에 홍두깨는 너무 큰데 여기는 홍두깨가 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큰 게 있으면 하나 한 1m짜리 있으면 하나 사고 싶은데 그래서 칼국수 실력이 안 나와요. 진짜 칼국수는 한국집에 있는 홍두깨로 하여 진짜 실력이 나오는데 아이고 홍두깨가 큼직해야 이게 밀기도 좋고 저거 안돼 만두방맹이 갖고 밀라니까 털어가지고요. 밀가루가 어깨에 싹 털어야지 끓였을 때 뻑뻑하지가 않아요.
색깔이 더 색깔이 새파래졌지. 아까 조개물 걸른 거거든요. 조개물도 뽀얗고. 다 넣으세요. 호박이고 뭐 양파고 청경채고 다 넣고 한 번만 더 끓어오르면 되니까 넣고요. 아침에 해놓은 거 넣고 표고하고 새우가루도 넣고요. 자, 살살 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은 크게 호박만 익으면 되고 없습니다. 피시소스 한 두 개 넣습니다. 저는 간장 안 쓰고요. 거의 피시소스로 씁니다. 조개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지. 진짜 조개는 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있으면 질겨져요. 재료에서 참기름을 뺐네요. 참기름 조금 넣고요. 아까 조개 까놓은 거 넣습니다. 그러고 진짜 이제 끓여요. 안 그러면은 조개 맛도 없어지고 끓인 것 같습니다. 하지마다. 이렇게 조금만 수고스러우면은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요. 부추 향은 별로 안 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부추 조개 칼국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